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로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인간만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기로 마음먹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에 이르고 살기로 마음먹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합니다. 마음이 항상 열려 있거나 항상 닫혀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항상 열려 있거나 항상 닫혀 있는 창은 창문이 아닙니다. 새봄이 와서 봄바람이 불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황사현상이 일어나 공기가 좋지 않을 때나 악취가 날 때는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모기나 파리, 독충들이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도 방충망을 달아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는 죽은 조개입니다. 항상 입을 닫고 있는 조개도 죽은 조개입니다. 산 조개는 적이 침입할 때는 입을 닫고 평안할 때는 입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상 닫아 놓아도 안 되고 항상 열어 놓아도 안 됩니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어야 하지만 유혹의 바람이 불 때는 닫아야 합니다. 복된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를 해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몇 년 전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는데 자살할 마음이 생길 때는 마음문을 닫아서 자살할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성을 빼앗는 유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아낌없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사랑 날마다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유혹이 다가오면 마음의 문을 닫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